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4일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나왔네요. 여의도에서 기사분들이 너무 많으시네. 그래서 그냥 잡아두고는 그걸 잡았습니다. 보촌으로 갑니다. 이제 보촌에 가서 두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여행 가야 될까요? 어제는 오산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고촌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될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네요. 예, 9시입니다. 19km 27분 걸려서 고촌 힐스테이트 들어왔네요. 저 또 향산리가 아니었네요. 다행이었어요. 고촌을 이어서 뒤편입니다. 예, 여기서 아마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확인하고요. 합정으로 가든지 서울역으로 가는 이동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곡역입니다. 제가 정릉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5,000원이 올라서 그냥 급하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냥 정릉 가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콜이긴 한데 한번 가보죠.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10시 40분입니다. 21km 31분 걸려서 경유까지 한 40분 걸렸네요. 40분 걸려서 정릉에 이동해요. 제가 정릉에서 성신여대 2역이 있는데 전철을 타고 종로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좋은 코를 타려고 했는데 결국은 서울역을 못 들어가네요. 정릉에서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정릉역입니다. 제가 신설동으로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타보는 전철 같습니다. 신설동역입니다. 제가 서울역 종로로 이동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장기동 가는 코를 떴네요. 이동하겠습니다. 가야죠. 6만원이면.
신설동 모타리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장기동을 가는데 아무튼 잘 잡은 것 같네요. VIP님도 금방 오시겠네요. 금방 가죠. 네, 제가 출발해서 장기동에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지하 2층. 지하 2층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동하겠습니다. 12시 16분입니다. 38km 55분 걸쳐서 장기동에 왔네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합정역이나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역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사흘간 계속 수원이나 분당이나 동탄을 가지 않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요. 복귀하기 위해서, 홈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동선을 이렇게 서울 시내로 이렇게 짜서 이동해 보는데요. 복귀는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운행하면. 근데 걷는 게 아주 많네요.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콜이 빨리 끝내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흘 동안 스타디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들피는 이제 편도코를 타려고 이제 계획 중인데 오늘 복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복귀가 되면 내일부터 이제 편도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장기역에서 강남으로 아니면 합정으로 택트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 5분입니다. 제가 발산역 택틀에서 왔는데요. 바로 홈 근처 가는 골이 떠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가야죠. 제 계획은 원하는 대로 그게 콜이 안 나오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뭐 불과 400m. 발산역에는 홈으로 이동하는 콜이 있네요. 좀 전에 한 5km 전방에 와동동 가는 콜이 있었는데 발산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의 날이네. 사장님들 잘 운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내일 편도콜을 위해서 일찍 복귀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잘 모르신다는데 지하 1층으로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발산역이 아주 좋은 곳이군요. 홈으로 갈 수 있는 골이 준비되어 있는 곳. 감사하네요. 예, 도착하면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 54분입니다. 29km 30분 걸려서 도착했네요. 제가 이제 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지 4건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잘 복귀하셨나요? 내일 또 새로운 화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